바로 또 윤 총장 얘기를 이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윤 총장 본재판. 어제 법원이 윤 총장이 받은 정직 두 달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양측 불러서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이례적으로 하루 더 열리는 내일 신문이 사실상 본안 소송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 지위에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신문기를 정보를 안 하고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해서 일요일 오후 3시에 한번 다시 신문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이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연락하기 하는 어렵다. 결국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이 이제 오늘 재판 끝났으니까 높은 데에 저희들한테 질의서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의서에 좀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 변호사님.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라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일 또 한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미뤄 짐작하기였는데 누구 쪽에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겁니까? 사실 이 재판 할 때 제가 하나 변수로 생각했던 게 홍순욱 부장판사가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본안 재판에 행정소송도 배당을 해요. 예. 본인이 결국 이 본안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과연 이 본인이 이제 향후에 하게 될 이 본안 재판의 처분의 위법성,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는 게 맞는지, 징계 절차는 직전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리를 할 것인가, 이게 아마 변수가 될 거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어제 이제 신문 마치면서, 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3시 만에 한번더 할게요라고 하면서 질의서 보내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 그게 뭐겠어요? 나 본안처럼 처분의 위법성 따지겠다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얘기 나오는 순간,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속으로 야 이거 승기를 잡았다라고 봤을 거고 아마 저 법무부 측의 변호인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아마 법무부 측의 전략은 이거였을 거예요. 자 처분의 위법성, 징계 사유가 있는지 징계 절차 이거는 본안 재판에 가서 다투면 되고 이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공공봉의 영향이 있는지 이거 두 개만 보는 거니 정직 2개월이 임기 정직 2개월 해도 아직 한 5개월 남았는데 뭘 그렇게 회복할 수 없습니까? 회복되지. 이거 하나랑 대통령이 재각까지 하셔서 예. 이게 자 이제 대통령 인사권인데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대통령 인사권이 형해화 되는 거니 이건 공공복리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각해 주세요. 이 선에서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본안 재판이 어떻게 본안의 이 처분이 위법한지까지는 들어가는 거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나는 본안의 위법성을 보겠는데 진짜 그게 재판부 사찰 문건 맞아? 또 절차에 있어서 진짜 소명기에 충분히 줬어? 그리고 징계위 구성이 법대로 다 됐어? 이걸 하나하나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법무부 좀 어려워지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장혜치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든 오히려 절차보다 이유를 하나씩 캐물으면서 뭔가 하나씩 뭐 좀 밟고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런 측면인 겁니까? 네, 전반적인 것은 앞에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줬는데 지금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 주제의 이 추가 질의를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측에 각각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절차와 관련된 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것이고요. 나머지 큰 세 줄기는 개별적 징계 사유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는 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를 소명할 것, 그리고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건 역시 본안 소송에 준하는 이 징계위의 징계 결정 자체가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를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이 집행정지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징계가 2개월이 처리되면 처리되는 대로, 중지되면 중지되는 대로 본안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게 실질적인 효력을 다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본안 소송에서 승리해도요. 그 2개월의 시간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징계를 안 받게 되면 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윤 총장 측이 그때 가선 이미 내년 7월 이후에 임기가 끝났는데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재판이라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징계위의 징계 결정문을 보면 저희가 탑10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한 징계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정황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측에 조금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을 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첫 번째 신문이 끝난 뒤에 법무부 측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은 결국은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결재를 재갈하면서 소모적인 국민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권위가 뭐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건 다 이 사건 처분이 성격이 종전에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시적인 직무 배제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인하고 있고요. 조상부 대변인, 네. 뭐 법무부 측은 이게 대통령의 부에 대한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거기 때문에 뭐 적법한 절차다라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번 판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정말 위로 올라가서 대통령의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같고 판단하는 것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안 판단에서는 그 부분이 판단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이제 이 재판부가 밝혔다는 일곱 가지 소명사 그 사항에 대해서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법치주의와 사회 일반에 이익이 포함되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미환 전 부장판사 결정문에서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서 검찰총장의 그 어떤 지위의 중요성을 막 언급하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공익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개인적 이익이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침해됐을 때 그 사익적 그 어떤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소권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 검찰총장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을 신뢰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히 그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되는 그 어떤 그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제랑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지금 긴급성까지 따져본다면 이렇게 속행기를 자꾸 잡히는 건 원래 이 그 처분을 다투는 공무원에게는 불리한 신호예요. 그럼 왜 이걸 거꾸로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잠시만요. 아까 네. 김 변호사님은, 네. 김태현 변호사님은 한 번 더 열리고 네네. 뭐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게 거의 본안소송급이다라고 한 게 윤 총장 측에 유리한다고 했는데 조사후 되면 전혀 다른 생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본안소송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거 집행정지를 혹시라도 인용해주게 되면 다툴 기회조차 없어져요. 예. 법무부가. 왜냐하면 그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기가 만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정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무효화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이후에 다 끝나 이제 만약에 그 집행정지를 기각한 뒤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본인이 받지 못한 월급 부분도 남아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변호사로 개업할 때 불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서 다툴 이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지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상 본안 판단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기각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이 징계를 하기 이전에 감찰도 충실히 하고 법무부에서 절차도 다 세세한 거 다 지키고 그래서 이 처분을 딱 내놓은 거라면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심리해보니까 아 이거 뭐 본안 가도 윤 총장 측이 지겠네. 그럼 기각 이렇게 나오겠죠. 예. 빨리 해야 되는 건 한 번 더 하죠. 근데 이제 이건 이게 조상호 변호사가 저의 근본적인 시각차일 수는 있는데 이게 특히 판사 문건 이런 거 보면 징계가죠. 굉장히 급박하게 하면서 이게 과연 징계 사유가 있는 거지. 징계 의견서 보고 판단한 겁니다. 저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 징계 의견서 이렇게 쓴 거야. 관심법으로 척 보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쓴 거야라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윤 총장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본안 판단을 미리 좀 했을 때 절차가 다 적법하다. 이거 사유가 다 있다. 라고 과연 법무부 측에 자신 있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총장이 알겠습니다. 유리한 결과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신데요. 뭐 이러면 내일 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감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는 소식. 그래서 윤 총장이 계속해서 직무정지 두 달이 앞으로 권력수사, 월성원전 수사와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속보도 좀 같이 염두해서 살펴봤습니다.